옹진반도에서 어느 정도의 성과를 보이고 철수에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옹진반도에서만의 일이고 동쪽은 상황이 너무나도 안 좋습니다. 옹진반도에는 병력이 별로 없어서 북한군이 별로 투입이 되지 않았지만 한국 본토는 북한군이 T-34 전차를 앞세우고 공격을 해왔거든요. 1950년 6월 25일 아침 7시에 개성을 지키고 있었던 1사단으로부터 비보가 들어왔습니다. 북한군이 대대적으로 남침을 해왔다는 것이었죠. 당시 1사단의 상황은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이때 당시에 1사단은 방어 계획을 전면적으로 수정하여 훈련 자체를 처음부터 다시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1사단은 다른 사단에 비해서 훈련 진도가 현저히 뒤떨어져 있었죠. 겨우 대대전술 훈련을 시작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으니까요. 거기다가 상부에서의 장병 휴가 명령으로 인해 6월 24일에 1사단 보직 병력의 3분의 1이 휴가를 떠나고 3분의 1이 외출과 외박을 실시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병력의 43%만 부대에 남아있었던 상황이었는데요. 이게 얼마나 심각했냐면 1사단 제12연대가 80km 방어선을 800명으로 막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보유차량과 공용화기도 후방으로 뺀 상황이어서 안 그래도 부족한 화력이 더 부족해진 상황에 직면해 있었죠. 이런 상황에서 북한군은 1사단과 6사단 도합 2만 1000명의 병력과 제203 전차연대 전차 40대와 자주포 32문을 끌고 개성 지역을 공격하게 됩니다. 수적으로나 질적으로나 북한이 크게 우위를 점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북한군이 난데없이 기습 공격을 감행하자 1사단은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50%가 넘는 병력이 밖에 있었던 상황이어서 이를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것입니다. 1사단은 가지고 있던 병력이라도 긁어모아 대응하기 시작합니다. 대남 심리전을 진행하게 됩니다. 의정부와 개성이 이미 점령당했고 포위당했다며 1사단에 대한 심리전을 펼쳤죠. 1사단은 이에 대한 사실을 무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1사단 위수 전 지역에 사이렌을 울려 영해 거주 장병, 외출 장병, 비번 근무 경찰까지 소집하며 결사항전을 다지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북한군이 근처에 있던 산이란 산은 전부 다 장악하고 있었던 상황이어서 포격에 꼼짝없이 당해야 했습니다. 제일 먼저 공격을 받았던 것은 제12연대였습니다. 제12연대 제3대대는 청단에서 개풍까지 54km 지역을 지키고 있던 부대였습니다. 이들은 북한군이 오는 것을 확인하고 어떻게든 지원전을 펼치기로 하게 됩니다. 이때 이 지역의 경찰서였던 백천 경찰서에서 연락이 오게 되는데요. 인민군이 내려오고 있으니 군경이 같이 항복하자고 12연대에 전화를 걸게 되었습니다. 12연대는 백천 경찰서에 개소리하지 말라며 화답했다고 합니다. 훗날 밝혀진 사실이지만 이 전화는 북한군의 심리전이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찌됐건 지원전을 펼쳤음에도 불구하고 북한군의 압도적인 화력으로 인하여 국군이 크게 밀리자 군은 12연대 제3대대를 강화도로 철수하라고 명령을 하달하게 됩니다. 12연대 제3대대는 산에서 폭격하는 북한군의 공격에 크게 피해를 보며 철수하게 됩니다. 그리고 12연대 제3대대는 백석포에서 어선으로 강화도로 철수하게 되었죠. 이후 김포로 이동하고 문산리로 철수하게 됩니다. 하지만 출타 장병이 50%가 넘는 상황이었고 하루 만에 후퇴해버린 상황인지라 나고 병력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청단 배천 지역을 순식간에 함락시킨 북한군은 자신감을 가지고 개성까지 파죽지세로 진격하였습니다. 개성 지역은 제12연대 제2대대가 지키고 있었습니다. 북한군 6사단은 전차 5대를 선두하여 국도 1호선을 따라 쭉 진격하게 됩니다. 이때쯤 북한군은 개성에 대한 대규모 폭격을 감행합니다. 심지어 국군 복장으로 위장한 북한군 1개대대 병력이 이미 개성 시내를 활보하고 있었던 상황이어서 방어하기도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사실상 개성이 너무 손쉽게 함락이 되어버린 것이었죠. 개성 송악산에서 방어진지를 꾸리고 방어하긴 했으나 북한군의 압도적인 화력을 버티지 못하고 이들마저도 후퇴하게 됩니다. 이게 오전 9시였습니다. 6.25 전쟁이 발발한 지 고작 5시간밖에 안 되는 상황이었죠. 그렇다보니 12연대에서는 북한군에게 포위되기 전에 임진강 철교를 통해 철수하기로 하게 됩니다. 마침 12연대의 대대들이 재편성을 끝내고 뒤로 퇴각하고 있었던 상황이어서 12연대는 철교를 통해 철수하기로 하게 됩니다. 이때 제2대대는 어선을 타고 김포로 퇴각하였고 연대 본부와 제1대대는 문산으로 퇴각하게 됩니다. 개성이 단 하루 만에 어이없이 함락된 것입니다. 제13연대도 북한군에게 기습적으로 공격받고 있었 제13연대는 제1사단은 우측면을 방어하고 있었는데요. 개성부터 장단군, 장남면, 원당리까지 20km 지역을 방어하고 있던 부대였습니다. 특히나 파평산 일대를 방어하고 있었는데요. 북한군은 파평산에 대한 공세를 이어나갔습니다. 북한군은 가여울, 적성면, 문산도를 따라 진출할 계획이었죠. 국군은 파평산을 먼저 선점한 채 견고한 방어선을 만들어 놓은 상황이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북한군이 공격해오자 국군은 산악방어의 우위를 가지고 북한군 1개 대대를 그대로 경멸시켜버립니다. 그리고 하늘도 돕는지 비가 오면서 북한군의 진격을 저지시켰습니다. 개성이 하루 만에 함락된 것과는 달리 파평산 전투는 6월 26일까지 방어한 데 성공했죠. 그리고 점차 비가 그치기 시작했습니다. 비가 그치기 시작하자 파평산 북쪽 320번 도로상에서 북한군의 전차 부대가 등장하기 시작한 겁니다. 선두 5대가 파평산에 대한 공격을 시작했죠. 국군도 이에 맞서서 2.36인치 로켓포를 갖고 와 사격했지만 상대는 T-34 전차였습니다. 국군의 대전차 공격이 모두 실패해버렸죠. 그렇다보니 국군은 탱크를 없애야겠다고 판단하고 18명의 특공대를 조직하게 됩니다. 각각 9명으로 된 2개의 특공대였죠. 이때는 81mm
센터 박격포탄과 수류탄을 전기줄로 묶어 만든 급조폭탄을 안고 적 전차의 무한궤도 밑으로 앞다투어 뛰어들어가게 되었습니다. 6탄 공격이었습니다. 기갑전력과 대전차 전력이 전무했던 국군의 처절한 저항이었습니다. 6탄 공격으로 인해 북한군 전차는 잠시 주춤했습니다. 이런 6탄 공격에 당황했는지 북한군이 잠시 멈추었는데요. 그때 다른 특공조가 6탄 공격을 펼쳐 북한군 전차 한 대에 불을 지르는데 성공합니다. 이 광경을 지켜본 전차 부대는 후퇴하게 되었죠. 얼마 후에 북한군 1기 연대가 파평산에 대한 대규모 공격을 펼치지만 백병전 끝에 파평산을 지키는데 성공했습니다. 다만 제13연대의 피해가 너무나도 심해 더 이상 방어하기 힘들 정도였죠. 그런데도 꾸역꾸역 버텨내고 있었습니다. 오늘날의 서울 은평에 주둔하고 있었던 제11연대는 북한군이 남침했다는 소식을 전달받게 되고 6월 25일 8시 30분에 출동하여 열차를 타고 문산으로 이동하였습니다. 이때 이동한 병력이 980명밖에 안 됐는데요. 왜냐하면 출타 병력이 너무나도 많아서 그렇습니다. 980명이 연대에 남아있던 병력 전부였죠. 11연대는 임진강 철교를 지켜야 한다고 판단하고 임진강 인근에 방어선을 꾸리게 됩니다. 그리고 임진강에 방어선을 꾸리는 동안 출타 장병들을 부대로 복귀시키면서 연대 병력은 그날 하루에만 1,500명으로 증가했습니다. 모두 무장을 하고 임진강 방어선을 꾸리게 되었죠. 딱 이때 12연대가 임진강 철교를 통하여 후퇴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리하여 12연대와 11연대는 같이 임진강 방어선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12연대 병력이 전부 임진강 이남으로 내려오자 1사단에서는 이 임진강 철교를 폭파하여 북한군의 남진을 지연시키려고 했습니다만 포기하기 불발해 실패하고 만 겁니다. 이에 따라 평양에서 서울까지 가장 양호한 병참선이 생겨버리게 된 것이었죠. 애초에 북한의 전쟁 계획을 봐도 북한군 전차가 임진강을 통하여 이동하지 않는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국군이 반드시 임진강 철교를 폭파하겠다고 판단을 했거든요. 그래서 전차를 국도 1호선 위로 더 이상 투입하지 않았는데요. 임진강 철교 폭파되지 않은 걸 확인한 북한군이 국군의 임진강 방어선에 무차별적인 공격을 감행하게 된 것입니다. 이들은 제6사단이었죠. 임진강 철교를 두고 국군과 북한군 간의 치열한 공방전이 오갔습니다. 북한군은 임진강 철교를 확보하기 위해 계속 공격을 반복해 나갔고 국군은 이 철교를 지키기 위해 어떻게든 막아냈습니다. 국군은 임진강 철교에서 북한군의 공격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격퇴해 나갔습니다. 이후 국군의 방어선이 완고한 곳을 파악하고 북한군은 국군이 임진강 철교를 폭파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데 주력을 가합니다. 그렇게 방어에 성공하나 싶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깁니다. 우측 인접부대인 제7사단이 북한군의 공격에 버티지 못하고 후퇴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다 보니 제1사단의 우측방이 완전히 노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군은 국군의 주 저항선을 측면에서 공격할 수 있게 되었죠. 거기다가 북한군은 이제 전차까지 끌고 임진강 철교를 공격하는 상황이어서 점차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제11연대가 완강히 저항했으나 전차를 상대할 수단과 방법이 전무한 상황이다 보니 임진강 철교를 북한군에게 내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북한군에게 유리하게 전개되어 가고 있었죠. 보병학교 교도대대까지 끌어모아 역습을 진행하여 북한군의 임진강 철교 밖으로 격퇴하기로 했으나 주변 상황이 1사단에 너무나도 불리한 상황이었고 38도선을 중심으로 국군의 모든 전선이 무너지고 있었던 상황이어서 1사단은 급근내 철수 명령을 하달하게 됩니다. 임진강 철교 방어선과 파평산 방어선 중 한 곳을 먼저 철수하면 다른 한 곳이 포위되는 형상이어서 동시에 철수했어야 했습니다. 1사단은 병력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야간 철수를 계획하고 이를 시행하게 됩니다. 문제는 북한군 제6사단이 끈질기게 1사단의 뒤를 쫓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북한군 제6사단은 국군 1사단의 뒤를 쫓아 김포와 서울 양천구까지 진격하게 되어버렸죠. 그리고 개성, 문산 전투에 지게 됨에 따라서 서울로 가는 길이 뻥 뚫려버리게 되었습니다. 북한군의 서울 침공이 초읽기였죠.